자, 지금 시간은 많이 늦긴 했는데, 이제 대망의 3부. 세계사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세계사는 아무래도 동아시아사보다는 할 말이 많겠지? 자, 1번 가지역의 고대 문명. 자, 나일강 유역 나왔어요. 이집트겠지? 당연히 이집트겠고. 투탕카멘의 미라와 함께 출토됐다. 당시는 청동기 시대. 외계 운석에서 추출한 철로 제작된 것이다. 자, 함무라비 법전 이거는 메소포타미아고요. 그리고 파피루스 기록. 이게 이집트 1번이죠. 1번부터 3점짜리네. 자, 2번. 가 왕조. 자, 황수인왕을 진압하는 데 이바지한 탁발 사공은 황실의 성씨를 하사받고 철도사에 임명됐다. 황실의 성씨면 이씨겠죠? 황수인왕이 당나라니까 당나라 황실의 성씨가 이씨죠. 탁발 사공은 탁발씨. 탁발씨가 원래 그 선비족의 성씨예요. 이는 탕구트족이 성장하는 계기가 됐다. 이 탕구트족이 나중에 서화가 돼요. 근데 이제 몽골한테 망하죠? 자, 한 세기가 넘게 지나 등장한 이원호는 탕구트족의 발전을 이끌었다. 아버지 이덕명에게 가에 대한 신하 노릇을 그만두자고 자주 말하였다. 하루는 이덕명이 우리가 지금 비단옷을 입을 수 있는 것은 저들의 은혜 때문이다 라고 하자. 저들과 달리 모피옷을 입고 목축을 하는 것이 우리의 타고난 습성이다. 비단옷 따위가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라고 반문했다. 스스로 황제를 칭하였고 가를 군사적으로 압박하여 많은 물자를 세피로 받기도 했다. 가는 북송이죠. 그래서 이 탕구트족이 그 이제 북송이란 거란이 전연의 맹을 체결한 이후로 이거를 빌미 삼아서 탕구트족이 북송이 쳐들어가서 야 우리가 신하 할 거니까 우리한테 좀뭐좀줘 이게 된 거예요. 이 외교 체계가 그 거란이 이렇게 만들었다고 보면 되는데 사실 이 시대의 고려가 얼마나 윈윈한 전략이었는지를 진짜 서히 존경해. 응? 그 전쟁에서 침략을 받고도 우리가 땅을 회복한 게그 고려밖에 없잖아요. 진짜 이 북송이 진짜 외교를 진짜 바보짓을 한 거야. 자, 이거를 계기로 북송은 왕한석의 신법을 추진하면서 그 왕한석이 개혁을 시도했지만 이제 북송 신종 시대 때 얘기죠. 근데 이제 신종이 죽고 철종이 즉위하면서 왕한석이 실각하고 그 사마광이 그러니까 보수파의 사마광이 실권을 잡으면서 그 뭐시냐 옛그 신법들을 다 폐지시켜요. 신법들을 다 폐지시켜가지고 결국 망해요. 송나라 개혁은 망해. 자, 이번에서는 정답이 계속 3번이에요. 3번. 폴리스. 그리스의 도시를 말하는 거죠. BC 465년 강력한 지진이 발생했대요. 헬로타이가 봉기했고 이토메산에서 수년간 저항한 끝에 자유를 쟁취했다. 투키디데스의 역사라는 기록이 있어요. 자, 이 폴리스, 헤일로타이가 봉기했다. 자, 솔론의 개혁, 파르테논 신전, 밀로의 비너스상. 자, 파르테논 신전, 아테네죠? 솔론, 이것도 아테네죠? 펠로폰네소스 동맹, 스파르타죠. 자, 그리스랑 페르시아의 혼인을 작년 건 이거는 날리기 아주 알렉산드로스예요. 폴리시 시대가 아니지. 여기서 수년간 저항해서 자유를 쟁취했다. 그리고
이 펠로폰네소스 동맹 주도는 스파르타죠. This is 스파르타. 거기 맞아요. 3번의 정답 4번이에요. 4번. 가왕제 제의식에 있었던 사실. 항구관. 길목이 좁고 경사가 심하대요. 그래서 간은 이 지역을 군사 요충지로 삼아 천안을 통일했대요. 지리적 이점을 활용해 수도 센양과 지방을 연결하는 도로망을 건설해 전국 36개 군을 통치했다. 그래서 한 명이 다수의 적을 당해낼 수 있으면 이건 말. 한 구관. 한 나라죠. 어쨌든 수도와 지방을 연결하는 도로망을 건설을 했다. 그래서 군사 요충지. 그래서 군국제 시행은 그 전환 초기 때고요. 향거리 선제 있었고 진승 오광이 난 이거는 진시황 죽고 나서고 균수법과 평준법. 흉노가 북쪽을 밀려났다. 흉노가 북쪽을 밀려난 거는 사실 그거죠. 4번에 이제 정답은 5번인데요. 흉노가 북쪽을 밀려난 거는 두 번이 있어요. 근데 한무제 시대는 아니에요. 천하를 통일할 수 있었대잖아. 그리고 수도인 센양. 여기서 센양이라는 말은요, 그 유수가 하북 쪽에서 일어나요. 어쨌든 그래서 그 전국을 다시 통치할 수 있게 됐지. 그리고 5번 가 인물에 대한 탐구 활동. 법학자 가즈나 위래요. 델리가 이슬람교도의 정부에 됐다. 그래서 대사관의 벽면에 그렇게 쓰이는 것을 본적 있다. 이 도시를 수도로 삼은 첫 번째 이슬람 왕조였다고 알려졌다. 이븐 바투타의 여인기죠. 그래서 5번은 그 사실 델리가 이슬람교도에게 정복된 거. 그 무굴 제국이 그 이슬람 땅이긴 이슬람 쪽이었기는 해요. 근데 그 인도가 이슬람이 그 들어선 거는 한 10세기, 11세기? 11세기? 한 그때쯤이 최초거든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에요. 쿠투브 미나르. 이거는 조금 어렵다. 인도 역사 이쪽은. 6번. 가왕조를 볼게요. 가의 유민 중 일부는 메콩강 하류 지역에 정착했다. 자, 메콩강 나왔어요. 베트남이겠지? 이자성의 군대에 의해 멸망한 가의 병사였고, 명나라죠? 만주족이 대항하다 광동에서 이곳을 망명해 왔다. 그대는 꼭 주장했다. 상당수는 그네에서 활동하던 해이적이었다. 응우이엔 정권은 이들을 비엔화와 미토 지역에 살고하며 영토 확장에 앞장서고 큰 효과를 봤다. 가 명나라죠. 그 그냥 명나라 거 보면 돼요. 북베트남을 점령했었지. 파스파문자 이거는 명나라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죠. 자, 7번. 자, 가 나오고 나 나왔어요. 한과 로마 제국 사이에 위치하여 동서 교역으로 번영을 누렸다. 교역로를 따라 종교와 문화도 교류됐다. 여기서 가와다. 이때 가는요 파르티아고요. 가는 파르티아? 그리고 나는 쿠시안 왕국이에요. 이때 이제 가에서 페르시아 사산왕조가 일어나가지고
그 사산왕조가 일어나서 나라를 멸망시키거든요. 그래서 가에서는 나중에 마니규어가 등장하고요. 그 지금의 이란이에요. 그리고 아니 마니규어 등장은 이때는 아니다. 마니규어는 사산왕조에서 등장해요. 그리고 이란 계통의 유목민족 맞기는 해요. 그리고 간다레 왕실 예, 쿠샨 왕조 맞고 에프탈의 침략을 받아 쇠퇴했다. 이거는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정답은 니은과 티귿 이거죠. 3번. 자, 8번. 또 일본 얘기네. 가 막부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명무부사 가문 출신인 그는 고다이고 천황의 막부 토벌에 가담했다. 두 차례에 걸친 원외 침입을 막느라 쇠퇴해진 막부는 더 이상 명맥을 잇지 못했다. 얼마 후 그는 천황과 갈라서고 동생과 함께 교토를 중심으로 가를 새롭게 수립했다. 교토 경도죠? 무가의 우두머리로서 가를 이끄는 한편 선종불교를 옹호하여 선생무소 소세끼를 후원했고 냉유지라는 사원을 건립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불교 활동을 추진했다. 그래서 8번의 정답은 4번 가마무역. 지금 머리가 좀 띵해가지고 내가 요새 좀 신경을 쓰는 일이 좀 많아가지고 약간 머리가 좀 띵해요. 자, 9번. 가 왕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시아파의 도움을 받아 성립했지만 결국 시아파를 탄압했다. 수도를 동쪽의 바그다드로 옮긴 후에는 이슬람으로 개종한 페르시안을 관료로 대거 발탁하여 중앙 집권제를 확립했다. 자, 바그다드로 옮긴 거는 이슬람의 아바스 왕조죠. 그래서 페르시아인들은 학문과 예술 분야에서도 영향을 발휘했다. 알콰리즘이는 대수학, 기하학, 천문학 등에 능통했으며 그리스 문헌 번역에도 힘썼다. 알고리즘이라는 용어는 그 이름에서 유래했다. 아, 진짜 알고리즘 정말 싫어하는 단어인데. 사산왕조 페르시아 정복한 거는요, 정통 칼리프 시대고요. 몽골 세력의 침략을 받은 게 맞아요. 그 몽골 세력 중에서 일칸국이 있어요. 일칸국 쪽이 여기까지 그 침략을 하는데 그 이슬람의 그 모든 땅을 다 먹지는 못해요. 크림 전쟁에서 승리한 거는 나중에 그 오스만 투르크 시대 때. 그래서 그 지금의 튀르키예가 되죠. 오스만 투르크가 지금의 튀르키예가 된, 아, 오스만 제국 해체 후에 튀르키 공화국이 되죠. 이제 우리는 옛날에 터키라고 불렀지만요. 이제 터키가 영어식으로 말고요. 자기들을 언어로 불러달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 공식적으로 튀르키예라고 부르기로 할게요. 자, 10번. 가 군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카라만의 총독에게 군주 중에 군주인 가가 카라만의 총독에게 인사를 전하노라. 예루살렘, 아라비아 등을 정복한 부친의 뒤를 이어 난공불락의 요새인 베오그라드를 함락한 이후 모하치 전투에서 승리하여 헝가리를 정벌했노라. 헝가리까지 갔대요. 오스만 투르크 제국이죠? 유럽과 아메리카 대륙을 아우르고 있는 합스부르크 왕가를 제압하기 위해 신성로마 제국의 빈을 공격하여 준비하고 있다. 맞아, 이때 신성로마 제국의 그 왕가가 합스부르크 가문이었어. 합스부르크, 오스트리아 그 유명한 그 왕가죠. 그래서 그 정답은 5번. 유럽 연합 함대를 이겨요. 진짜 무서운 군주야. 어쨌든 그리 가요.
자, 11번. 밑주친 본인의 주장은 성경에 근거하고 있다. 자, 신성로마 제국의 황제로서 나는 이 자리에서 너에 대한 처벌을 결정할 것이다. 주장을 철회할 거야 말 거야. 이게 독일 황제예요? 근데 독일이죠. 교황에게는 사람의 죄를 용서할 권한이 없다. 면벌부 판매도 부당하다. 자, 면죄부 나왔어요. 그래서 내 주장을 철회할 수 없고 철회하지도 않겠다. 그 독일의 수도사였던 마르틴 루터라는 사람이죠. 마르틴 루터가 이 종교개혁을 해서 이 프로테스탄트를 만들어서 결국은 그 루터교가 여기서 분리되게 되지. 그래서 95개 주의 반박문을 발표한 게이 마르틴 루터예요. 예수회는 이건 가톨릭 내에서의 개혁이에요. 그리고 이제 12번. 자, 제국의 수도인 테노치트틀란. 자, 여기를 보면 멕시코죠. 자, 멕시코의 고대 문명 하면 아즈테카 문명. 자, 아즈텍 제국의 수도인 이뭐 테노치티틀라 호수에 있는 섬에다 건설이 됐대요. 야, 그래서 중심부에 왕궁과 신전이 있고, 왕래가 그래도 두끼 있구나. 여기 다 건너갈 수가 있구나. 근데 12번 정답은 2번 코르테스에 의해서 정복이 되죠. 스페인. 그렇고요. 지금의 멕시코예요, 저기는. 그리고 13번 가 국왕. 야, 이거 사진 보니까 태양왕 같죠? 루이 14세. 그래서 궁정의 발레 공연에서 아폴론 역할을 맡아서 태양왕이라는 칭호를 얻었고 타이즈를 착용했대요. 10cm가 넘는 하이힐은 키가 커 보이게 하는 효과를 주고. 아, 근데 저거 하이힐 무릎에 안 좋아요. 절대 군주의 권위를 보여주고 있다. 지미국 국가다. 그런데요. 13번은 정답은 1번. 콜베르 등용. 자, 무적함대를 격파한 거는요. 영국의 엘리자베스 1세예요. 지금 엘리자베스 2세인 그 나라. 폴란드 분할 점령한 거는 러시아 제국이죠? 러시아 제국이 그 프로이센이랑 같이 편먹고 분할 점령을 해요. 그리고 레판토 해전. 이거는 프랑스가 아니고요. 실레지엔 지역 차지한 거 이거는 독일 얘기예요. 사실 뭐가 뭔지 모르겠어. 그러면요, 이 콜베르 이거 그냥 프랑스어라고 생각하면 가의 통일운동이라는 설명. 베르디는 음악으로 민족의식을 고양했다. 자, 오페라 나부코중 히브리노이드를 합창해서 잃어버린 조국, 아름다운 나의 조국, 그의 마음 표현하여 열광적인 호응을 받았다. 오스트리아의 간섭에 맞서 가의 통일을 추진하던 사르디니아의 국왕 빅토리오 에마누엘레 2세의 이름과 별칭에서 머리를 짧다면 베르디가 되기 때문에 베르디 만세라는 문구가 통일운동의 구호로도 사용됐다. 여기서 비바라는 말이 만세. 그래서 여러분들 그 비바 파파 하면요, 사실 그 비바 파파 하면 여기서 이 말하는 파파는 교황이거든요. 그 우리나라 그 프란치스코 교황 왔을 때막 비바 파파를 막 그랬거든. 참 그래요. 그래서 이 이탈리아의 사르디냐 왕국이 이탈리아를 통일했었어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에요. 브나로드 운동. 이거는 약간 우리나라 같잖아.
자, 15번 갈게요. 가 정보에 대한 설명을 모르는 것은 지금 내가 좀 지금 밖에 지금 시간이 좀 많이 그 이제 약간 날이 밝아오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좀 빨리 진행하는 것도 있어. 자, 노동자, 병사, 농민들에게 임시정부가 타도됐다. 자, 임시정부래요. 한번 요 모든 나라의 인민에게 민주적 강화를, 자, 모든 전선에 휴전을 지체 없이 제한하겠다. 갑자기 휴전을 하겠대. 전쟁 중에 뭐 혁명이 일어나요? 보통 전쟁 중에 혁명이 일어났다면요, 전쟁이 지고 있는 나라야. 가는 지주와 귀족, 수도원이 소유한 토지를 무상으로 양도받아 농민이 여가 가난하게 하고 군대를 처치 민주화하겠다. 노동자 생산 권리를 확립하고. 자, 러시아 나왔죠. 러시아 혁명이죠. 러시아의 소비에트 혁명이에요. 임시정부가 타도됐다는 거는요. 그러니까 러시아가요, 그 3월 혁명이 있고 10월 혁명이 있어요. 그이 러시아 3월 혁명, 10월 혁명은요, 그 사실은 그거예요. 그 율리우스 달력 기준으로 3월, 10월이고 그 그레고리우스 달력 기준으로는 4월, 11월이에요. 그래서 그 이제 그 농노해방령은 사실 러시아 제국 때 이미 있었어요. 포츠마스 조약 체결한 거는요, 그 러시아 제국 시대 때럴 전쟁에서 졌잖아. 그래서 이럴 전쟁에서 지면서 사실 러시아 지정이 흔들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발생한 게 피해 일요일 사건이지. 그래서 2번, 3번 세트로 아니죠. 그리고 독립국가 연합 결성한 거는 이거는 소련 해체 이후에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에요. 약간 선택지가 시대 순서대로 나온 것 같죠? 자, 4번. 밑줄친 기역 시계에 볼수 있는 모습. 자, 일본 얘기죠. 메이지 14년. 국회를 개설하는 칙유를 내렸다. 그래도 막부 타도 이후 의회를 개설해서 근대화운동, 메이지 유신이죠? 그래서 자, 메이지 유신 시기에 볼수 있는 모습. 정한론. 한국 정벌하자. 뭐더볼 것도 없죠? 1번이죠. 젠장. 응? 우리나라한테 좀 수치스러운 얘기죠. 이거 진주만 기습공격에 참여하는 군인, 이거는 그 훨씬 뒤고, 방공협정 이것도 훨씬 뒤고. 이거는 메이지 유신 전이에요. 시모노세키 조약, 이거는 청일전쟁 결과예요. 자, 17번. 자, 식민 지배 야욕을 앞세운 유럽의 주요 국가들 책임감을 내세웠다. 유럽 밖에 야만인들한테 문명을 전파할 책임이 유럽인들에게 있다. 백인의 짐이라는 논리는 제국주의 정책을 뒷받침하는 명분이 됐다. 19세기 말 유럽 열강은 최대한 많은 아프리카 땅을 집어삼키는 광란의 경쟁에 뛰어들었다. 가는 이집트, 우간다 등을 점령했다. 영국이죠. 나는 알제리, 마다가스카르 등을 차지했다. 프랑스예요. 사실 이집트, 알제리만 봐도 알아요. 이집트는 그 영국권이고 알제리는 프랑스권이에요. 그 지네딘 지단이 알제리 혼혈이잖아. 그리고 리비아, 소말리아, 토고 등도 유럽 열강이 점령됐고, 20세기 초에는 아프리카 대륙 대부분이 유럽의 식민지로 전락했다. 거의 두 나라가 다 먹었지? 벵골 분할령, 영국. 이거는 인도에 대한 내용이긴 한데, 맞아요. 인도에다가 벵골 분할령을 발표를 했었어. 인도차이나 연방은 여기 인도차이나 반도, 거기는 이제 영국이랑 프랑스가 합작했죠. 플라시드 2 이건 아니고, 네, 모로코에서 대립한 게 아니고 수단 파슈다 사건이 있죠. 18번.
나에 대한 설명. 중앙민국의 약법을 수호하기 위해서 위안스카이 원세계를 토벌하라고 했다. 여기서 총리는 네, 손문이에요. 황푸 공관학교를 세우고 국민혁명군을 창설했다. 그리고 나는 사령관으로서 국민혁명군을 그 폭발에 나섰다. 그리고 군벌을 타도해서 국민혁명을 완수했고 국가의 독립적 지위도 쟁취했다. 장개석이죠. 근데 장개석은 나중에 시한 사건으로 감금돼요. 제2차 국공합작을 추진하라고 장학량이 하극상을 일으켜요. 그래서 이 하극상으로 인해서 장개석은 장학량을 가택연금을 시켜요. 가택연금 시키는데 그 중위전쟁 끝날 때까지 가택연금 시키고요. 그 다음에 제2차 국공내전에서 져서 대만으로 갈 때도 장학량을 데리고 가서 대만으로 가서도 감금시켜요. 그리고 장개석이 죽고 나서도 장학량을 가택연금 시켰다가 그 1980년대, 1990년대 아마 그 88올림픽 끝나고까지도 가택연금이 이어져요. 그러다가 이제 진짜 완전 백발의 할아버지가 다 되고 나서 가택연금 풀어주고 그리고 장학량은 21세기까지 살아요. 진짜 엽기적인 가택연금. 자, 19번. 가정권 시기에 있었던 사실을 모르는 것은. 자, 사회주의자를 비롯한 정치적 반대자, 사회적 약자, 집시 등 여러 부류의 사람을 학살했다. 그 중에서도 유대인에 대한 만행은 전례 없이 잔혹한 것이었다. 자, 여기까지만 봐도 홀로코스트라는 거 알겠죠? 자, 집권과 더불어 유대인 탄압의 수위를 높여나가던 가는 전쟁 구중에 결국 유대인 무죄의 최종 해결에 착수했다. 다 죽이는 거죠. 유대인의 절멸을 의미했다. 이를 위해 유대인들을 아우슈비츠, 이거 폴란드에 있죠? 아우슈비츠와 트레블링카 등 가스실이 구비된 수용소로 이송했다. 많은 유대인이 도착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학살됐고 죽을 때까지 강제 노동에 시달린 사람도 있었다. 약 600만 명에 달하는 유대인이 희생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가슴 아픈 역사죠. 가, 나치 정권이죠. 국제연맹은 제1차 세계대전 끝나고 이후에 카이로 회담이 성사된 거는요, 사실 시대는 맞아요. 그래서 정답이에요. 이게 나치가 카이로에서 회담을 한건 아니야. 파리 강화회의. 이건 제1차 세계대전의 전후처리 문제고, 뉘른베르크 전범재판. 이거는 이게 독일 나치전쟁 끝나고 나서 전후처리 문제예요. 파시스트당의 로마 진군. 이거는 그, 저기 무솔리니 쪽 얘기고. 그래서 사실 나치 정권이 한 거는 아닌데, 이 나치 정권 시기, 이 카이로 회담은 1945년에 있었죠. 그 겨울에 있었어요. 전쟁이 끝나기 전 겨울에 있었던 카이로 회담. 그 연합군이 전쟁의 승기를 잡고 있을 때, 이때 이 카이로 회담을 통해서 그 적당한 시기에 한국을, 조선을 일본으로부터 독립시키자. 이거를 그 중국의 장기석이 관철을 시켜요. 20번. 자, 밑줄 친이 회의에 대한 설명을 온 것은. 인도네시아에서 29개국 대표가 모여서 국제회의를 열었다. 대표를 파견한 나라들은 문화적, 인종적으로 두드러진 공통점은 없지만 한 가지 점에서 모두 일치했다. 제국주의의 왕인 식민통치를 겪었거나 그에 맞서는 반식민주의 역사를 경험했다. 인도네시아의 대통령 수카르노. 근데 얘도 독재자였거든? 그래서 그 비동맹 중립주의를 표방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나라들은요, 그 미국의 그 자유민주주의 정권에도 안 서고요, 그 저기 소련의 그 공산당 쪽에도 안 서요. 그래서인가? 인도네시아가 그래서 그 예전에 그 수아르토인가? 그 대통령 그 독재 체제가 좀 있었죠? 물론 이제 시민혁명으로 물러났지만.
어쨌든 그래서 사실 좀 그냥 사실 아까 동아시아사보다 좀 나는 이게 할 얘기가 더 많은 줄 알았거든. 근데 지금 내가 지금 약간 세개 과목을 연속으로 이 방송 중에 녹화를 뜨다 보니 좀 약간 지금 듣고 이 신경이 좀 피곤한 것도 있고요. 거기에다 지금 이게 여름이라 지금 날이 좀 빨리빨리 가고 있더라. 어쨌든 그런 이런저런 이유들로 좀 빨리 끝냈어요. 사실 좀 관련 얘기들을 좀 풀자면 좀 이리저리 많은데. 그러고 보니까 그 장개석이랑 장학량 얘기는 동아시아사 얘기에서도 했고 세계사 얘기에서도 했네. 뭐둘다 관련된 문제가 좀 있긴 했어요. 어쨌든 사실 뭐 내가 뭐 엄청나게 자세하게 해설을 했다고 보긴 좀 어려울 수도 있기는 해. 아무래도 동아시아사나 세계사 같은 경우는 한국사보다는 이 스펙트럼이 넓어요. 그래서 사실 나도 뭔가 뭐를 아주 완벽하게 설명할 수 없긴 해. 아, 근데 생각해보니까 내가 한국사 영역에서도 좀 세계사랑 연관된 설명을 좀 하긴 했다. 그러니까 뭐 그냥 그 얘기를 좀 많이 했다고 퉁칠게요. 자, 그러면 난 피곤하니까 일단은 이 영상은 좀 천천히 올라가도록 하고 난좀 자러 가도록 할게요. 자, 그럼 지성인 여러분들 우리 다음번에 만날게요. 안녕.